친구 배 앞에는 발치하였습니다. 트위스트 원즈 암. 모모에게 압력을 강하다. 모모스 강요하다. 트위스트 원즈 암이라는 표현은 1900년대 중반 실제 팔을 비트는 신체적 무력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령 범죄와 연루된 사람이나 목격자가 진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팔을 비트는 무력 행사로 압박을 가하면 해당 관련자들이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잡을 가게 된다거나 뭔가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 팔을 비트로 제압하면 순순히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부터 트위스트 번지 암은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모모스 팔을 비틀다, 모모에게 압력을 가하다, 모모스 강요하다라는 표현이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문을 보면은 every time he asks me for a favor, I feel like he's twisting my arm. 그가 나에게 호의를 요청할 때마다 나는 느낀다. 그가 내게 강요하는 것처럼. 밑에 또 예문을 보시면은 I don't think he will go to the concert with me if I don't twist his arm. 만약에 내가 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콘서트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omo's 쌀쌀맞게 대하다. 옛날 서양에서는 집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무지 말고 떠났으면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에 따뜻한 식사 대신 자리찬 양의 어깨고기를 내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Give some the cold shoulder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차가운 양의 어깨고기를 내어주다, 환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차가운 음식을 대접하다, 누군가를 쌀쌀맞게 대하다라는 뜻으로 풀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Give some the cold shoulder라는 표현에서 the cold shoulder는 냉대 호대를 뜻한다고 볼수 있겠죠? 예문을 보시면 Just give him the cold shoulder or he will bother you all day with questions. 그를 호대하지 않는다면 오래 있어서 않는다면 그는 하루 종일 질문으로 너를 받을 괴롭히다는 뜻인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어서 귀찮게 하거나 괴롭힐 것이다. 또 예문을 보시면 I don't know why he gave me the cold shoulder. I thought we were friends. 나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가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되네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Rain on One's Parade. 모모스 일에 찬물을 끼얹다. Rain on One's Parade라는 표현은 1964년 밥 메릴리스가 Funny Girl이라는 뮤지컬에서 불렸던 Don't Rain on My Parade라는 노래에서 유래되었단 말이 있습니다. 물론 Rain on One's Parade가 이 노래 이전부터 쓰였던 표현의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노래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게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A는 원스 파레이드는 누군가 행진을 하는데 비가 내리면 행진이 엉망이 되어 기분이 잡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행진 내가 하는 일 기분 내 기분 비가 내리다 망치다 실망시키다 찬물을 끼얹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Sorry to rain on your parade, but we already tried that plan and it didn't work. 기분을 잡치게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시도했고 그것은 작용하지 않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없었다로도 해석이 됩니다. I don't want to rain on your parade, but the boss said we all have to work late today. 나는 기분 잡치게 하기 원하지 않지만 사장이라고 해도 되고 상사라고 해도 되고 상사가 우리 모두 오늘 늦게까지 일해야만 한 have to가 들어가서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란 뜻이죠. 늦게까지 일해야만 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